경기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자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박차고 나갑니다. 곧 선두 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제법 능숙하게 스케이트를 타며 거리차를 벌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충북 빙상대회.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1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유 있는 스케이팅으로 1위를 기록한 선수부터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결승점에 도달한 선수까지 실력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취미로 했는데요. 재밌어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잘하는 친구들이랑 타면서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잘한다고 느꼈고 저도 그렇게 잘하고 싶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은 충북에 한 곳도 없습니다. 실내 아이스링크장이 청주에 한 곳 있지만 이곳도 국제 규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듯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지난 10일 열린 교육장기 차지 빙상 경기대회는 제천의 한 저수지 위에서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충북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요. 제천 친구들이 오늘 여기 100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지금 제천의 의림지도 올해부터 안전 때문에 개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부족한 인프라에도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동계 스포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시설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겨울철 아름다운 설경을 보기 위해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겨울철 산행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병권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산을 오르며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